그래서 사람 수단부터 막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요. 안녕하세요. 마린이 루이나입니다. 제주도에서 여름휴가 즐기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렌트도 안 하고 호텔 안에서 만지만 야자수와 눈을 시원해지는 풍경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 좋아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요. 촬영을 날씨가 더 좋을 때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날씨가 흐리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 부는 제주도, 흐린 제주도도 좋으니까요. 이 분위기, 이 기분 함께해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더운 여름날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샴페인 함수 하이퍼하이직의 빈티지 샴페인 하이퍼하이직 우리 2012년 공급을 준비했고요. 샤도네이 품종 48% 피노누아 52%를 블렌딩에 만들었답니다. 얘를 여름휴가에 맞춰서 데리고 오니까 하이퍼하이직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살펴보니까 향에서 느껴지는 라임이나 펜더린 잎 같은 신선한 시트러스 계열의 풍미가 지중해 해안의 여름을 연상시키고 스노크 노트가 해안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뭐 바캉스에 딱 어울리겠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면 어때요? 방포섬에서 시원한 샴페인 마시면서 카리타를 즐기면 여기가 바로 해풍이죠. 운영국정 오후는 10도에서 11도 사이 찬바람이 시원하게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을 모두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많으시죠? 시작은 땅콩류 샴페인 지단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럼 마셔볼까요? 벌써 짜는 순간부터 막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요. 컬러는 밝은 황금빛 컬러고요. 빛도가 같이 콕콕콕콕 예쁘게 올라가요. 굳이 향긋한 감귤 향인데 껍질처럼 향긋함이 많이 느껴지고요. 고소한 아몬드나 단맛이나 이런 것도 느껴져요.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한 풍미도 느껴지고 그렇지 부드러운 향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향 너무 좋네요. 샴페인이 부드럽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입안에 닿는 느낌이 엄청 부드러워요. 기포가 무지 섬세한 느낌이랄까요? 향도는 무지 쨍하게 높고요. 입안에 닿는 여운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진저? 복숭아 향도 살짝 느껴져요. 향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입 안에서 느껴지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오늘 같이 먹으라는 점을 소개해드릴게요. 하이퍼하이직 빈티지 샴페인이 흰어물이 들어간 브리치즈랑 꽁태치즈 이런 거랑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그런 게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 대신 인포캐치즈 트러플 맛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까만베르 치즈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단하셨어요. 우리 하이퍼하이직 빈티지 2012년 산이 워낙 훌륭하니까
제주도 풍경이 워낙 좋으니까 안주는 그냥 가볍게 먹겠습니다. 그래도 잘 어울리는지 일단 먹어볼게요. 트러플 향이 있는 치즈부터 먹어볼게요. 트러플 향 나요. 와인이 감귤 향이 좀 더 부각되고 우리가 프레시한 치즈 향 맛이 많이 나서 치즈가 와인의 풍미를 좀 더 부드럽게 해요.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흔히 더운 여름날 집콕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허블허블한 샴페인으로 구루전환 해보세요. 다음에 또 다른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